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쇼스트 좋은지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던 몽골시 재생크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오실게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저기, 화면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오늘, 네, 어서 오시고요. 잠못드님맘님, 낑깡깡님, 안녕하세요. 낑깡깡님, 어서 오세요. 나가시지 마시고, 지금, 옆방에 양고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제가 또, 양고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꼭 남겨두고 오라고 이렇게 싱싱당부를 했는데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양고기만큼 정말 핫한 제가 재생크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낑깡깡님, 무궁화 날리고 나가면 안 돼요. 무궁화만 날리고 나가지 마요. 나랑 대화해야 돼요. 한마디라도 하고 나가야 돼요. 알았죠? 몰랐어? 자, 여러분, 이거 제가 정말 윤혜정 MD님한테 받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계속 쓰고 있어요. 어제도 쓰고 엊그제 저녁에도 쓰고 저는 이거 저녁마다 써요. 왜냐면 제가 한 번은 우리가 정말 화장품이 많은데 왜 재생크림은 없냐? 왜냐면 여러분들 재생크림의 효과는 다들 아실 거예요. 일단 흉터나 모공이 많은 저거 채팅 안 보이는데 밑으로 내려주시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띵깡깡님 안녕하세요. 지금 한창 바쁘실 시간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또 모공을 날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얘가 바로 오소 얘가 얘요. 얘가 바로 오소리예요. 오소리. 근데 여러분 오소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아시죠? 네, 제가 좋은 주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아실 텐데 일단 약으로 많이 쓰이는 게 오소리잖아요. 오소리. 요요요. 네. 오소리인데 그 오소리의 오일을 이 재생크림 안에 넣었습니다. 일단 오소리라고 하면은 그 오소리 오일이 원래 피부 재생시키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효능이 좋아요. 그 오일을 넣었고요. 저는 재생크림을 하나 꼭 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특히 이렇게 뾰루지가 나면 저는 이렇게 두고 못 봐요. 무조건 짜거든요. 그래서 근데 짜면은 이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예전처럼 그렇게 빨리 아물거나 흉이 안 남지 않고 다 남아요. 다 남아서 저의 그 피부를 굉장히 안 좋아 보이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럴 때 이제 재생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우리가 재생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얼굴에 있던 흉터나 약간 지금 죽어있던 세포를 살리기 위해서 재생크림 발라주는데 제가 이게 이것 좀꼭좀 들어오라고 좀 어디서 이렇게 해오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해왔습니다. 그것도 독일에서 몽블시 거를 이게 받아와서 저희가 이제 업체한테 받아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가격적인 혜택이 너무 좋아요. 정말 딱 50%네요. 원 플러스 원이죠, 이거. 맞죠? 그쵸. 48,000원인데, 하나에 24,000원 꼴이잖아요? 근데 오늘 24,000원 내시면, 요거 가시고, 요렇게 두개 갑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혜택을 꼭좀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몽골시가 독일에서 직수입을 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독일 거예요.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해외에서 화장품 업체가 일단 굉장히 좋은 건 아실 거고, 그리고 오소리유가 들어갔다는 거. 그 외에도 줄기세포. 전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